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충북 메이커스 창간 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충북 메이커스가 앞으로도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심장부 충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지역사회의 등대로서 더욱 왕성히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주시의 후원을 받아 청주 장애인 골프협회가 27일 무남 장애인 파크 골프장에서 개최한 제7회 청주시 장애인 파크 골프 올림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파크 골프 대회는 코로나19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선수와 심판, 경기 운영위원 및 방역 안전위원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2A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남녀 우승의 영예는 투게더의 장내용과 직지의 홍순덕 씨에게 돌아가 우승 트로피와 상금 60만원씩이 주어졌습니다. 또 남녀 2에서 5위까지 각각 50만원부터 25만원씩의 상금이, 장녀상 10명에게 10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장애인 파크골프 올림대회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파크골프 인구의 저변학대와 친모, 건강한 생활,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창록 청주시 장애인골프협회장은 코로나19로 움츠렸던 파크골프인들이 모처럼 어울림 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심판, 운영진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 장애인 골프협회 협회장 이찬홍입니다. 오늘 제7회 청주시장기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파크골프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파크골프를 장애인과 함께하는 구장이고요. 장애인 외에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이 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아이, 나이 상관없이 여러 명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인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거의 1년 넘게 대회도 치르지 못하고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대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파크골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운동을 하나 있어서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걸어서 1.2km를 한 바퀴 돌면 가능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즐기면서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그리고 장애인들이 특히나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여기 오시면 친절하게 또 안내와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구장에서 우리 모든 청주 시민과 충북 도민 여러분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장애인 파크골프 잘 홍보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 장애인 파크골프 협회 화이팅!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